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훈민정음 언해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란 말싸움이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지요. 그게 훈민정음 언해본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지난 시간에 본 건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언해문입니다. 자, 요 책은 언해본인데 훈민정음 이제 한글이 적혀 있는 언해본인데 거기에 구결문하고 협주가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구결문이에요. 보면 구결문이라는 거는 한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한문으로 적혀 있는 한자로 적혀 있는 그 글을 읽을 때 한국어식으로 표현한 걸 구결문이라고 해요. 보시면 국지어음, 나라의 말 소리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한국어 조사 이가 붙어 있죠. 여기는 이호 중국 뭐 표기는 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둥기 하야 어미가 붙어 있지요. 그래서 한국어식으로 읽는 걸 표기한 걸 구결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결문에 대해서 한국어로 완전히 표현한 것이 바로 언해문이죠. 그래서 요 부분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잠깐 보시면 국지어음이 이 부분 있죠. 요게 구결문인데, 자, 요게 구결문인데 그거를 한국어로 풀어놓은 거예요. 국지어음을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를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이 언해문이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지금의 표기랑 다른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아 표기도 있고요. 이런 거. 단어 처음, 초성에 올때 자음 두 개를 쓰질 못하죠. 뭐 쌍기역, 쌍디귿 이런 거 말고 자음군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 그리고 여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점이 하나, 점이 두 개. 자, 이런 점이 조금 달라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국어처럼 읽어보기 시작할게요.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를 고저 홀배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어떠세요? 편의상 뭐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요. 성조 표시라든지 어두자음금 표시 이런 거를 그때 당시의 발음대로 읽어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죠? 한번 중세 국어처럼 읽어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성조, 평성, 거성, 상성이 있습니다. 평성은 점이 없고요. 거성은 점이 하나, 상성은 점이 두 개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나란 말싸미에서 보시면 여기 점이 있나요? 점이 없지요. 얘는 평성. 얘는 점이 하나예요. 얘는 거성. 여기는 점이 두 개죠. 얘는 상성.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있는데요. 평성은 점이 없고요. 거성은 점이 하나고요. 상성은 점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평성은 어떤 소리냐?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올라가는 소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대 국어에는 경상도 방언에만 이런 성조가 조금 남아 있지요. 그리고 또 어두자음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옵시옷을 표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단어 아시나요? 이건 뭔가요? 조하고 쌀이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비읍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예전에 쌀이 아니라 비옵시옷이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대국어에서 쌍시옷으로 바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읍이 좁다,
하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세 국어 때는 비읍, 시옷, 어두자음군이 발음이 됐을 것이다. 뭐 영어처럼 발음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스 뭐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나요? 현대 국어에서 에라고 읽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이게 아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중 모음인 거죠. 그래서 아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음 아래 아, 으, 이 그리고 초출자라고 하는데요. 아, 어, 오, 우 제출자, 야, 여, 요, 유 이 모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드는 합용자 이중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세 국어 때는 시옷을 받침에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옷 발음 안 하죠. 시옷 받침 표기한다고요? 네, 받침으로는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는 그렇게 썼지만 이런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읽으시나요? 빛, 빛, 빛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빛 이렇게 나죠. 발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으로만 발음이 나요. 그런데 중세 국어 때는 이 시옷을 표기를 한 걸로 보아서 그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훨씬 더 강했거든요. 중세 국어 때는. 그래서 시옷도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빛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중세 국어 때는 어떻게 발음을 했을 것이다. 그냥 비스 시옷 발음이 돼야 되니까 비스 이렇게 발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언해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스말삼이 둥구이거이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이성이 니를 고저 홀바이 이셔도 마참나이 저희 붓뜨들 싫어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나이 이랄 위하야 어여스비 녹여 사이로 스물여덟 부자랄 마인가 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 날로 부스모이 편한 그이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자, 어떠셨나요? 중세국어 스타일로 예, 한번 읽어봤는데 쉽지 않네요. 자, 다음은 나란말싸미 예, 훈민정음 언해본 그 해석하기, 무슨 뜻인가 해석하기인데요.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